밤 10시면 퇴근하던 이씨 왜 밤 11시가 넘도록 그 식당에 남아 있었을까요? 시신을 탈의를 합니다. 아, 생각보다 엄청나요. 찔리고 베인 상처가 32개예요. 그 있잖아, 일요일 날 저녁에 그 남자 혼자 와가지고 오므라이스하고 고량주 한 병 먹고 갔잖아. 근데 그 사람 뭔지 모르게 느낌 되게 안 좋던데. 어, 그래. 형사, 네 새끼들 면도칼 만 있으면 전부 목을 따버리겠는데. 어머. 이 새끼들 막 덤비고.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이에요. 2008년 1월 20일 날이 일요일이네요. 23시 50분경이니까 밤 11시 50분경에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그 2층 건물인데요. 네. 그 2층 건물인데 이제 한 개는 이렇게 2층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한 개는 페인트 가게하고 옆에는 아마 곱창집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나 봐요. 거기 이제 그 곱창 가게 하시는 여성분이 하나 계셨는데 이 여성분이 쉬운 두 살 먹은 이 씨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 살해된 네네. 사건이에요. 자, 신고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옆에 페인트 가게 주인. 그분은 이제 쉬운 한 살 먹은 그 페인트 가게 주인인데 네. 그날 저녁에 11시 30분경에 밤 네. 11시 30분경에 곱창집 하는 그 이 씨 여성의 고함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막 누구하고 다투는 소리가 막 그 우당탕당 나더니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지? 이게 뭐지? 그러고 옆집으로 갔대요. 네. 갔더니 이미 그 이 씨가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. 그 시간이 23시 40분이에요. 그럼 이 사건은 발생 즉시 신고가 된 거네요. 거의. 거의 그렇죠. 한 네. 10분 상간이니까. 이 가게가 큰 길에서 이렇게 주택가로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대요. 아, 네네. 예, 예. 그래서 그 이면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 주변이 2층 그 내외의 건물들 이런 상가가 쭉 이어지는 데래요.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 앞에는 또 이 마을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기는 해요. 많이 외진 곳은 아닌 거예요. 뭐 이렇게 또 번화가도 아닌 거고. 네네. 어정쩡한 상태이고,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일요일이었잖아요. 일요일 밤 또 거의 그 밤이었고, 더더군다나 그때 비가 또 좀 내리고 있었대요. 아이고, 그러면 선생님. 그 주변에 사람의 통행은 확실히 적을 네. 수밖에 없겠죠. 하여튼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식당 자체가 손님이 그닥 많지 않대요. 그래서 이분은 평상시에 통상. 네. 10시, 밤 10시면 문 닫고 간다는 거예요. 현장 상황을 좀 보면은 경찰이 출동해서 봤더니 밖에 이렇게 내놓는 돌출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. 세워놓는 거. 네네. 그거 안으로 옮겨진 상태예요. 그럼 문 닫았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엌에 설거지도 완료돼 있어요. 테이블도 살펴보니까 흐트러진 거 하나도 없어요. 정리 싹 돼 있어요. 가보니까 4인용 탁자가 한 5개 정도 있는 거예요. 아, 그리고 홀하고 이제 주방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고. 근데 홀에서 또 그 주방에서 일하는 게 보여요. 그러니까 이 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출입문은 반투명 유리로 돼 갖고 미닫이 형태. 네. 예. 그런데 경찰이 이제 가서 보니까 유리 깨진 거나 이런 거 없어요. 가게 안에서 이 잠글 수 있는 시정 장치 돼 있고. 그 이외에 그러면 그 출입구가 그거 말고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또 있는가? 이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. 그런데 없어요. 유일한 출입구는 그거 하나요. 자세히 살펴보니까 홀 안쪽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 내실이 하나 있어요. 그 내실에 들어가 보니까 중앙에 이제 그 테이블이 요만한 게 하나 놓여져 있고 냉장고 하나 있고 TV 하나 있어요. 자, 아랫목에 봤더니 네. 겨울이잖아요. 1월 20일이니까. 그렇죠. 네. 아랫목에 봤더니 담요가 있는데 하나 놓여졌는데 담요 모양이 그 안에 이렇게 사람이 담요 섞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그대로 있는 모양 형태. 그리고 그 옆에 재떨이가 하나 있는데 네. 그 재떨이는 에세 한 개피 에세 담배꽁초 네. 그 다음에 심플 담배가 10개피 정도가 그 있어요. 이 씨 네.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담배는 핍니다. 흡연자예요. 그런데 내실에는 흐트러진 거나 물색은 뭐 훔쳐가려고 네. 그런 흔적도 없고 거기 혈흔도 없어요. 그 어디에 있었어요? 오로지 범행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네. 그 출입문에 집중돼 있어요. 거기에 비산혈도 있고 끌고 댕긴 그런 자국은 또 없고 출입문 앞에서 공격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. 시신 상태를 봤더니 시신은 천정을 보고 누운 상태. 발은 출입문 쪽으로 서서 있다가 출입문을 마주보고 누운 거죠. 누운 상태. 네. 그다음에 상하의에 다 옷 입고 있고 양말 신발도 다 신고 있고.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탈의를 합니다. 옷을 벗기고 살펴보니까 네. 아, 생각보다 엄청나요. 왜요? 자창 절창. 그거 찔리고 베인 그 상처가 모두 32개예요. 근데 그 중에서
32개의 상처가 있는 데서 14개가 얼굴과 목에 집중돼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가로 이렇게 난 좌절창이 12cm 정도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베이고 이게 벌어졌어요. 안에서 그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. 양팔 손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창, 절창, 방어원이 있습니다. 그러나 주변의 집기류는 정돈이 된 상태고,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네. 출입문 앞에서 큰 공격을 해가지고 일시에 제압된 거기 그렇네요. 그래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실을 좀 더 자세히 보자. 혹시 그 어떤 단서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. 네네. 그래서 가서 봤더니 테이블 위에 타월하고 네. 하고 비누가 들어있는 까만 비닐봉지가 하나 거기 테이블 위에 있어요. 이거 피해자 건가 해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불렀어요. 네. 그랬더니 이런 수건 쓰지 않고 이런 비누 안 쓴다는 거예요.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재떨이에는 피해자가 피우는 심플 담배도 있지만 아까 에세 네. 담배도 있었고, 그러니까 담배꽁초도 두 종류고. 네. 그러면 여기를 드나든 사람, 까만 비닐봉지를 놓고 여기 와서 담배 피면서 얘기할 만한 사람, 이 사람이 혹시 또 범행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 한번 추정을 한 것 같고요. 자, 이제 결국 그 사이에 부검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. 목과 가슴을 찔려가지고 그 상처에서 나온 피로 인해서 실혈사.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. 너무 많이 흘려서. 그러면 이제 그 범행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를 경찰이 또 추정을 해야 돼요. 네. 현장에 범행 도구가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처 투입구를 정밀하게 자 같은 걸로 재고 안으로 깊이도 재보고 이러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범구를 추정을 해요. 네네. 봤더니 심장을 관통한 자창의 입구가 들어갈 때 2.9cm, 출구는 2.7cm 정도 찢어져 있고, 네네. 가슴 자창의 넓이가 3.2cm, 깊이가 16cm, 그 엄청 깊이 들어간 겁니다. 최소한도 길이가 16cm 이상 되는, 그렇죠. 또 폭은 한 3cm 이상 되는 칼을 사용했다. 이렇게 이제 그 이 범구를 고른 겁니다. 근데 짐작컨대 그런 형태의 칼이라면 32번을 마구 찔렀다면 이건 분명히 범인도 손에 상처 입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다 뒤져요. 또 칼 가지고 하다 버렸을까봐. 근데 그 주변 수색에서는 실패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의 신상을, 이분은 도대체 그러면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혼자서 식당 운영해요. 혼자. 뭐 배우자분이 네. 없으신가요? 예, 없고요. 예. 장사가 안 돼가지고 또 내놓은 상태예요. 전남편이 있기는 해요. 네, 네. 저 이혼한 전남편. 전남편 같은 경우는 아파요. 병원에 있어요, 병원에. 그러면 뭐 범행. 예, 범행 가능성은 없습니다. 입원에 있는 상태고 병 중인데 그 병의 상태로 볼 때 와가지고 범행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뭐 그래도 배제는 안 해요. 누구를 시킬 수는 있으니까. 또 이제 휴대폰 봐야 되겠죠. 그럼요. 누구랑. 휴대폰. 예. 피해자 휴대폰을 봐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. 그랬더니 특정한 사람하고 아주 빈번하게 통화한 게 나와요. 그리고 특히 그 사건 당일 범행 시간대. 오. 그 시간대에 통화 기록이 꽤 많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. 네네. 그 사람 찾았죠. 제일 용의자로 본 거예요. 그렇네요. 찾았더니 남성이네. 그냥 가정이 있는 평범한 남성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불러다가 추궁을 하죠. 너 왜 그 이 범행이 일어난 시간 전후에 그 여자하고 계속 통화하고 뭐 했어? 그리고 평상시도 뭐야? 왜 이렇게 무슨 관계길래 자주 통화하냐. 사망한 여성이 가장 통화가 많은 게 너인데. 예.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이 사람 추궁을 했더니 이 사람 처음에 뭐 아우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이제 다 근거 들이대는 거지. 봐봐라. 네. 통화네요. 그랬더니 사실은 그 여성하고 저하고 내연관계입니다. 아 이거 이 사람 가능성이 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당일날 동선을 파악하면 되죠. 그죠. 알리바이. 알리바이를. 동선. 네. 그랬더니 맞아요. 일요일 밤에 식당에 왔어요. 자기가 까만 비닐봉지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그거 들고 온 거 맞다.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더 보태는 게, 그렇지만 난 그거 놓고 왔고요. 46만 원 현금. 네. 46만 원을 그 여성한테 주고 나는 식당을 나왔다. 나온 시간은 23시 20분경이다.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페인트 가게 주인이 이 들었을 때는 23시 30분경에 싸우는 소리 들었죠. 네. 근데 이 남성 얘기는 그 10분 전. 네. 그 10분 전에 그 안에서 내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다가 자기는 돈 46만 원 주고 왔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
이 남자가 나가고 나서 10분 뒤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여성을 죽였다는 얘기예요. 또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 유전자도 이 남성 걸로 나오긴 나왔어요. 그러면 이 남자가 너 그럼 23시 20분에 그 여자하고 얘기하고 돈 46만 원 주고 나와서 네. 어디로 갔어? 그걸 정밀하게 그 알리바이를 깨봐야 되겠죠? 진짜 거기서 네. 나왔는 건지 아닌 그렇죠. 건지. 네.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진짜 식당을 나오더니 한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자기 담배 샀다고 그랬어요. 가서 CCTV 봤어요. 네. 봤더니 진짜 23시 40분경에 딱 찍혀있어요.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게 이 남성이 찍혀져 있어요. 그리고 CCTV를 자세히 살펴봐도 옷 같은데 그 32번을 찔 정도면 어, 옷이 피범벅이 됐어야 돼요. 네. 공격한 사람도 또 당연히 손 받겠지 경찰은. 그렇죠. 손도 받겠지. 멀쩡하고. 네. 그러니까 네. 이거는 아닌가 봐요. 시간상으로 볼 때는 후닥닥 뭐 범행해놓고 그 어디 가서 후닥닥 옷 갈아입고 담배 사러 그 앞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닌 걸로 보여요. 근데 이제 여기서 경찰이 착안한 게 있어요. 46만 원 현금을 주고 왔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46만 원 현장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. 가져갔네요. 그놈이 이저 죽인 놈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이거 바로 동일수법 전과자 싹 수배하죠. 이제 이때부터는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. 그렇네요. 정영사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초기부터 네. 이 사건을 저지르고 요 인근에서 요런 사건을 저질 만한 새끼가 누가 있을까? 요거를 추정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해놨던 네. 그 중에 나름의 용의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강력범 좀 전과자예요. 네. 그 강도, 살인, 강간 뭐 이런 놈 전과에 있고 네. 경찰서에 가끔 잡혀와도 난동 부리면서 그냥 그 개판치고 그랬던 그냥 아주 예, 그런 전과자예요. 네. 예, 예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인근에서 중국집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. 걔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. 가게도 문 저 닫았어. 또 다시 중국집에 갔더니 그날은 영업을 하네. 열어놓고. 그럼 만나보네요. 그 딱 들어간 거야. 네. 야, 문 열었어요. 가서 이제 딱 들어오면 형사 알잖아 벌써. 왜 왔어요?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면 나가요. 이제 뭐 내가 당해봐서 그럼 그렇게 얘기해. 그렇게 얘기해요? 아니 그럼 나 짜장면 한 건 먹을 거야. 왜 그래? 왜 손님 내쫓는 게 어딨어? 이제 뭐 이러면서 거기 앉는 거지. 네네. 앉아가지고 슬금슬금 엊그제 발생한 살인 사건 이야기하지.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 왜 나한테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고 그냥 살인 사건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나 의심하는 거냐고 이제 팔팔 뛰지 또 이제 네.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. 아이 아니면 그만이지 이제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 이제 그러면서 네. 그렇지만 그 사건 당일날 네 동선은 얘기해야 되겠어. 그리고 왜 오랫동안 문 닫았어? 그 사건 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갖고 문 닫았잖아. 그랬더니 아이씨 사실 말해요. 나 저 치질 수술했어요. 치질. 야, 그럼 그건... 치질 수술해갖고 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아이씨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살인 취급하고 말이야. 그럼 기록이 다 있겠네요 그런 거. 당연하지. 그래? 네. 아 그래서 문 닫고 저 집에도 안 가고 그 저 중국집도 문 안 열었던 거구나. 네네네. 그래?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데?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. 그럼 당연히 가서 경찰이 확인하지. 입퇴원 기록 다 가서 확인하죠. 네 입퇴원 기록.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말한 데가 맞아요. 그럼 또 이 사람도 아니네.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, 이거. 그래도 이제 이 정영사가 의심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. 문 닫고 나서 그 뒤. 네네네. 그 행적은 안 나와. 어?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입원한 건 맞는데. 네네.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. 그래도 너 퇴근하고 문 닫고 나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날 입원할 때까지 그 어간에 네 시간대별로. 뭐 했어요? 대. 그때 형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앉아서 하는 거를 옆에서 이 중국집 그 사장 아내가 이렇게 봤단 말이야 저기서. 네. 근데 아내가 이제 보더니 조금 남편이 진정이 됐는데 또 형사들이 혹시 뭐 아는 사람 없어? 뭐 또 네. 지피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줘. 뭐 이렇게 이제 협조하는 입장이니까. 네.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아내 되는 사람이 또 그러더니 형사한테 하는 것도 아니야. 남편 네. 쳐다보면서 여보. 근데 진짜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왔던 손님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지 않았어? 그 사람? 누구예요?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 있잖아. 일요일 날 저녁에 그 남자 혼자 와가지고 오므라이스하고 고량주 이렇게 한 병 먹고 갔잖아. 네. 근데 그 사람 뭔지 모르게 느낌 되게 안 좋던데. 이때까지 이제 지 의심하니까 열받아하고 식식거리냐고 생각도 안 했던 그 남편이 네. 그래. 그 사람 하나 있긴 있다. 근데 그 사람 웃기는 게 나 그 다음날 치질로 병원에 입원했더니
그 사람도 그 나랑 같이 치질로 병원에 입원했어. 근데 그 사람 진짜 오른쪽 손에 핏자국이 이렇게 있길래 아유 저 우리 집에서 꼬량주하고 오므라이스 먹고 왔더니 밤새 사고 쳤구나. 그 형사들이 그거 그냥 헛듣지 않죠. 그렇네요. 핏자국이 있다고 손에 그 바로 병원으로 가요. 간호사들을 상대로 물어보겠죠. 간호사들이 아이고 말도 마요. 그 사람 골치 아파요. 골치 아파. 실내에서 담배 피우고요. 아유, 병원 병실에서 제재하니까 옷 벗어서 던지고 머리 그냥 벽을 꽝꽝 박고 이제 행패부리는 거야. 네. 몸에요 벗으면 문신이 그득하고요. 네. 정말 난폭해서 그 사람 그 누구도 우리도 못 말렸어요. 병실에서 지 맘대로 그 입원실에 있는 사람한테 저를 비껴. 거기 딱 차지한 다음에 거기 같이 입원한 사람들을 심부름 시켜. 뭐 사오라고 시키고 뭐 사오라고 그러면서 행패를 부렸대 그 안에서. 네. 죽일놈 새끼지 말이야. 그래서 인적사항을 소출하죠. 당연히 입원했으니까 인적사항 나오죠. 바로 확인했죠. 김땡땡이에요. 43살 먹은. 그래서 전과 조회를 했어요. 강도 상해 전과 등 13개 군입니다. 네. 범죄군. 17살 때부터 교도소 들락거렸어요. 그래서 아 이거 얘 찾아봐야 되겠다. 그 중국집에서 얼마 안 멀은 곳에 소주방이 있어. 소주방. 소주방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갖고요 돈도 안 내면서 술 시키 음식 시켜 먹어요. 무전치사. 나 그냥 말이야?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정말. 근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요. 더러워서 좀 주면 먹고 가요. 근데요 그 사건 났다는 그 당일날 그 사람 봤어요 나. 네? 어?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공짜로 음식 먹더니 지 밑옷 있잖아요. 이 안주머니에서 쭉 뭘 꺼냈는데 칼이 하나 나왔대. 어이. 근데 칼 그 있는데 칼 안에 그 구멍이 뽕 뚫린 칼. 네네. 이렇게 칼이 있는데 칼 날 수 있는 그 구멍 뚫린 칼. 똥, 똥, 똥. 어. 네. 구멍 뚫린 그 식칼을 꺼내더니요. 나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. 그 사람 그러고 갔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. 소주방 주인이. 그래서 얘 소재 파악에 들어가는 네. 겁니다. 경찰이 탐문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땡땡이가 주거지가 없는 놈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얘 요즘에 어디서 먹고 사냐 이제 뭐 그 쓰레들한테 물어봤겠지. 네, 네. 그랬더니 요즘에 찜질방 숙소로 사용해요. 아, 그럼...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. 그럼 찜질방 그래서 이제 가야죠. 찜질방 가죠. 찜질방에 가서 주인하고 이제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. 그날 밤에 김땡땡이 네. 왔어요. 이 찜질방에. 네.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. 사람 여러 사람 받으니까. 근데 네. 분명히 자정은 좀 넘었어요. 그 사람 왔어요. 와가지고 돈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되는 현금 뭉치를 갖고 왔어요. 만 원짜리. 그거를 막 세더니 그동안 밀린 찜방 별마야. 그러고 딱 지불을 했다는 거야. 그 아까 잃어버린 게 46만 원이잖아. 딱 맞는데요? 그러니까 형사도 여기서 이제 머리가 쭉이 됐지. 그거 말고도 그 사람 좀 의심스러운 거 없어요? 그랬더니 네. 아 뭐 그 나는 그런 건 모르고요. 근데 그 사람이요 탁자에다가 이 카운터 탁자 있잖아. 돈 네, 지불하면서 네. 이거를 짚고 있는데 허리를 제대로 높이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네. 한속팔로 짚고 이렇게 있었어요. 네, 네. 치질이 터지잖아. 치질이. 아, 요 다음날 맞아요. 병원에 치질이 갔다 터지니까 제대로 못 써 있었던 거야.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 그러고 딱 나오는데 직원이 잠깐만요. 뭐예요? 그 직원이 하나 더 생각났어요. 아 참 그 사람 있잖아요.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을 때 카운터 이렇게 짚고 서 있었는데요. 네. 그때 손등에 상처가 나갖고 피가 좀 묻어 있었어요.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러는 거야. 이건 뭐 경찰 여기서 아우 이건 뭐 맛에 떨어져 가는 거지. 그렇죠. 그래 빨리 만나야 되는데. 네. 이거 이제 거기서 갈 일이 아니야. 기대는 그 찜질방에 들어가면 찜질방에서도 자주 어울리는 그들이 있어 그거 자기네들끼리요. 그런 분들 있잖아. 네, 네. 김땡땡이하고 자주 어울린다는 사람이 누군지를 종업원한테 물어봤어. 그랬더니 네. 찜방에 들어가면 몇 번째 쪽에 퉁지 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토굴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. 네, 들어가서 있는데 네, 네. 거기다가 놓고 늘 개기는 애들 있잖아. 그 사람이 그 김가 오면 아주 자주 어울려요. 거기 안에서 우리가 먹지 말래 술도 먹고 떠들고 그래요. 네. 이 얘기를 해준 거야. 가서 바로 형사가 만나죠. 예. 그거 들어갔어요. 네. 그 사람 만났어요. 어 맞아요. 그날 사건 당일 날. 네. 그날 김땡땡이가요. 아 옷을 홀랑 벗고 왔어요. 티셔츠 바람 비슷하게 그 벗은 채 와가지고 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나 옷 좀 빌려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옷 빌려줬대. 그리고 그 이후에 못 만났대. 그래서 CCTV를 확인해요. 네. 찜질방. 그랬더니 바지하고 티셔츠만 입고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김땡땡이가 보여요. 네. 근데 외투는 없어요. 한겨울인데 일단 이 사건은 김땡땡이를 찾아야 돼. 그럼요. 김가를 찾아야 돼. 수소문 엄청나게 했답니다. 경찰 이거. 그 수소문을 하다 봤더니 네. 웃기는 거더라고. 이게. 이놈이 나와가지고 나 직업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네. 생활보호 대상자 돼서 나 돈 좀 주세요 하는 거 신청을 했어. 일정한 날짜가 되면 돈을 준단 말이야. 네. 그걸 받아가는 날짜가 있어.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잠복합니다.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협조를 미리 받았어요. 네네.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동사무소 안에서 이제 손님인 척하고 있다가
이 사람입니다 하고 사인 주면 나가 체기로. 1월 30일에요. 네. 문현 삼동 사무소. 네. 문현 삼동 사무소 1월 30일 날 딱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인 딱 줘. 한 사람 왔는데. 직원분이요. 그래서, 네. 그 경찰이 딱 가갖고 김땡땡 씨 1월 28일 날 발생한 살인 사건 수사 중이고 그 건으로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딱 하는 거야. 딱 얘기하니까 이 새끼가 부르르 떨면서 무작정 묻지도 않은데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그거만 하는 거야. 경찰은 바로 미안하지만 손 좀 내놔봐. 손 딱 내놨어. 오른쪽 이 손 바닥에 당연히 손등에 생길 리가 없지. 이렇게 쥐고 찌르다가 비었으면 손 아니지. 예.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이미 많이 했어 경찰은. 예. 딱 보니까 오른쪽 손바닥에 칼자국 두 개가 선명하게 있어. 그래서 임의동행합니다. 임의동행. 지금은 예, 아직 일단은 임의동행해가지고 타액 채취하죠. DNA. 타액 채취해서 국과수로 의뢰를 해요. 네. 근데 문제는 직접 준 건 하나도 없잖아. 그거 사실은 이놈도 알아. 전과자니까. 네. 나 타액 채취했으니까. 자, 왜, 왜 나 더 이상 자꾸 저는 일단 나 나갈 거예요. 협조할 거 다 했다. 그 다음에 임의동행 시간 6시간 알드라는 거예요. 나 간다고. 아, 이거 큰일 났다. 그래서 범죄 조율을 했어요. 이 새끼 혹시라도 이거 이놈이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뭐가 우리 관내 아니고 다른 데서 사고 친 발생 보고에 이 새끼하고 한 것처럼 유사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. 네네네. 그래서 범죄 이제 조회를 쭉 했더니 다른 동네 관할에서 발생한 강도 강간 사건의 용의자의 인상착의하고 요 새끼가 비슷하더라는 거야. 2007년 12월 13일 18시경에 부산 동구 범일동의 이모 씨 집에 그 주택에 어떤 놈이 침입을 해가지고 네. 그 집에 있던 15살 먹은 여중생 네. 여중생을 강간하고 돈 12,000원 걔 용돈 12,000원을 뺏어갖고 이 새끼가 나가다가 네. 그 저 여중생의 엄마하고 언니가 외출했다 들어오면서 딱 마주쳤어 그 새끼하고. 어휴.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을 봐둔 거지. 그렇네요. 근데 범인을 못 잡았어. 네네네. 그 사건의 인상착의 네. 하고 요놈 얼굴하고 비슷한 거야. 형사들이 범죄 조회를 해보니까.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연락을 해요. 다른 경찰서 관할이지만. 아, 네네. 예,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 다른 그 요 새끼 김과 놔두고 그 김과하고 비슷한 형사들 한 두 명을 양옆에 세워놓고 네. 라이너실 밖에서 네. 라이너실이라고 아시죠? 알죠. 네. 예, 그 안에 서 있어서 거기서는 이쪽이 안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거기가 보이잖아. 네네. 그러니까 여중생 언니하고 엄마를 불러다가 거기 세 사람을 세워놨어. 일부러 그 한 사람만 세워놓고 저 사람 봐도 들려야만 안 돼. 안 돼요. 옆에 비슷한 형사를 두 명 더 세웠어. 예. 저 중에 셋 중에 누구냐? 그날 그 딸 저 강간하고 갔던 그 강도 새끼 네네. 찝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찍어 엄마하고 둘이 김가를? 그것도 둘이 동시에 안 하고 엄마 따로 시켜서 찍고 네. 딸 들어오게 해서 또 찍고 그러면 안 돼. 긴 말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놈 지목을 하는 거야. 그 즉시 강도 강간죄로 긴급 체포해버려요. 네, 네. 그러고 유치장으로 입감해버린 거야. 경찰은 그 국과수에다가 여중생 관련된 연관성 감정을 해. 근데 그 지력 제출을 했었거든요. 네. 그거하고 이 새끼 타협 채취한 거 대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간단하잖아. 네.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국과수에다가 연관성 감정의뢰를 제재하고. 네. 근데 이번 사건에 사망한 이 씨가 중요한 걸 남겼어요. 그 방어원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손톱을 항상 현장 나가면 깊게 깎는다고 그랬잖아요. 형사들이. 네. 그 밑에서 범인한테 반항하는 과정에서 긁은 거예요. 표피 조각이 나와 있는 거예요. 우와. 범인 새끼의 표피 조각. 네, 네. 이게 그러면 유전자 나오잖아. 그렇죠. 그거하고 네. 여중생 정액 채취한 거하고 그 유전자하고 대줬더니 이놈 한놈 거야. 그럼 긴가 맞네요. 거야. 그러나 끝까지 노예 끝까지. 이렇게 지긋지긋한 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. 아유, 뻔뻔해. 증거 아니라 증거 할아버지를 갖다 드리더라도 아 몰라 몰라. 자 오리발 내밀으니까 그동안 수법하고 또 유추해 볼 수 있잖아. 그렇죠. 예, 봤더니 네. 13건 어떤 사건도 범죄가 자, 증거가 명백해도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대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찰은 그렇다고 봐주나? 그럼 DNA가 구속, 다 나왔는데 구속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. 이놈은 무기 받습니다. 무기 전모를 보니까 전모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리발 갔으니까 추정으로 해야 돼요 경찰이. 네. 이 떠돌이 김땡땡이가 네. 이 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네. 이 씨가 돈 세고 있는 거 봤어요. 46만 원. 돈 세고 있는 걸 보고 그걸 강철려고 들어갔다가 네. 거부하니까 살해한 걸로 보여지고요. 그때 이 씨의 손톱 밑에서 이 긁는 바람에 이 본인의 유전자가 나온 거고요. 네. 그 돈 가지고 찐방에 가서 46만 원 통으로 들고 와서 또 뽀다구 잡으면서 이게 세면서 지불을 한 거예요. 적어도 여중생 사건 그 지력 채취에서 네. 정액 나왔고 네. 그 이 씨 사건은 손톱 밑에서 이 새끼 유전자 표피 조각 나왔으니까 뭐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고요. 그러면 네. 이 피해자분은 돈 5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 46만 때문에 원.
참 살해를 당해서 너무 안타깝네요. 네, 명복을 빌면서 네. 그래도 한은 풀리셨을 거예요. 잡았어요. 다행 메시지는 보낸 겁니다. 죽으면서 어찌된 건 그놈 한번 긁어가고 손톱 밑에 그놈이 있었으니까. 네, 맞아요. 한 풀리시기를 바라고요. 네. 좋은 곳에서 다음 생이 있다면 맞아요. 이렇게 사실 겁니다. 이놈은 천벌 받을 겁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.